짠. 다들 저리 가는데? 이거 오늘은 갈 때 광각으로 안 찍고 그냥 일반 각으로 찍으려고. 여기도 지금 되게 멋있다. 근데 빨리 가자. 저 앞에 앞에서 보는 게 더 멋있어. 근데 저 뭐야, 길이 없잖아.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장 입구로 나가서 약간 연결 탑. 선셋 빌리지 투어리스트. 아, 선셋 빌리지. 아, 이 동네가 다 선셋이다 뭐 이런 건가? 이 선셋이니까 광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광각 초광각 말고 일반각으로 찍으려고. 왜 햇빛이 여전히 세서. 아니야, 그러니까 난 아 나 속았어. 아 나 내가 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햇빛이 한 여기 포도밭이네. 과수원길 포도밭. 그 선글라스, 나 선글라스 낄 거면 나 그 생각 했거든. 그냥 안경도 같이 갖고 와야지. 선글라스 상태로 보면 너무 아쉽지. 그럼 아니 안경 선글이가 내 눈이야 여보. 아 차고다. 안경으로 뭐야, 여기 차 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주차장이 없겠지? 차 갈 수 있으면. 근데 일방 통행이니까. 그러게. 완전 곤란할 텐데. 아 중간에 저기 빠지는 길 있네. 그래도 저기까지 뒤로 갑시다 막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 나는 선글라스 끼면 너무 어두워서 좀 뭔가 어둡긴 한데 그래도 태양을 재짓지 않은 사람처럼 쳐다볼 수 있어. 나도 지금 쳐다볼 수 있어. 얼추 한 1초 정도? 공중에다 매달아놓은 쟤는 나무 뿌리는 어딨어? 아 있네. 아 중간에 있구나. 중간에 있는데 주렁주렁 잘 매달리라고 이렇게 줄 연결해가지고 하늘에 다 널어져 있구나. 아주 냅두면 땅으로 막 그냥 처지나 쟤네들? 우산 갖고 올걸 그랬나? 왜요? 아 비 올까봐? 아니 너무 태땡할. 에이 그렇죠. 지금도 보면 시원하다 오히려. 별 신기하다. 논이다 논. 진짜 오랜만에 본다 논. 농사 짓던 거 생각난다. 이 보면 이제 저기 저런데 이제 개구리 있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 논. 여기서 일부러 수로에서 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논에다 계속 물 대고 있는 건가 보다. 아 이러니까 여름에 농사는 힘든 거야. 그니까 이게 전기 엄청 쓰잖아. 이게 농업용 전기 막 그냥 되게 싸게 퍼다 줘야지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작년에 농사 엄청 열심히 지었는데. 아하. 아 그냥 광각으로 해야겠다. 어? 이건 뭐지? 해를 가린 걸 보니까 인삼인가? 뭐지? 지금 온도가 몇 도일까 이게? 아까 자기 30도라고. 응, 아까 차에서 외기온 나온 거 30도였어. 이게 30도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동남아인으로 진화한 걸 수도 있고. 아, 그렇네. 펜션들 많네. 어디 펜션이어야지만 이게. 깻잎이다. 진짜? 아니 이거 약간 무슨 호박잎 같은 이 줄기가. 아 호박잎은 더 그런가? 이렇게. 그럼 깨 어디 이 밑에 어디 있어야 되는데 깨가? 일단 가자. 네. 자기는 막 되게 여기저기 흥미로운 거 하는 거 내가 흥미로운 거 그냥 가자고. 나도 빨리 가. 앞에 가서 보는 게 나아. 앞에 가자. 근데 진짜 깨 포도다 포도. 얘는 아니다. 근데 여기다가 굳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심어놨을 것 같진 않고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 심었으면 못 먹지 않을까? 매연 먹고 자란 깻잎이잖아. 예쁘면 되겠지. 잠깐 여기 나 다른 애들. 이건 콩? 약간 생긴 게 콩 같은데. 엄청 많이 걸어야 되네. 그니까 그냥 차로 지르고. 근데, 아이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차로 지르면 저기 어디 차 댈 데가 없을 것 같긴 해. 그러게 저기 끝에 있는 데가. 그리고 아까 중간에 나 길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잠깐 삐죽인 거라. 근데 이 정도면 피카츄 두 대는 지나가겠다. 그 사람들도 저기 차 앞에 나와.
아니 뭐 나름 이것이 스킬이다 이럴 수도 있지. 일몰 명소 이 정도면 약간 쌉 인정이, 저 앞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쌉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거절거리네, 거절거려. 여기 심은 거는 일부러 심은 거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저건 깻잎 맞는 거 같아. 어, 쟤는 진짜 깨같이 생겼다. 근데 아까 걔네들은 너무 넓, 넓대대 해가지고. 너무 이미 풍성했어? 어, 좀, 아, 너무, 너무 넓은데, 약간? 근데 이게 깻잎이 깨잖아. 참깨야, 들깨야? 글쎄? 깻잎도 먹고, 깨도 먹고, 먹고 그런 거지. 그러면 깻잎. 아, 근데 깻잎으로 먹으려고 키우는 거랑 깨를 먹으려고 키우는 거랑 다르다 그랬어. 그래. 펜션은 완전 여보야, 뭐 저기는 완전 펜션이야? 아, 펜션이 이게 차도 있네. 근데 방이 뭐 이렇게 약간 없을 것 같은데? 펜션이 아니라 그냥 민박 같아. 응. 둘은 뭔 차이지? 법적으로 다르지. 의무사항이 다릅니다. 왜 앞을 막아놨어? 그러겠지? 아, 여기 사람들이 다 다다닥 몰려있더라. 와우. 어썸하고만 아주. 난 여기서 볼래. 어? 하긴 어련히 알아서 명당에다가 다 이거 지어줬겠어. 굳이 딴 데가 찾을 필요가 없지. 어? 왜? 저거 새야? 설마 바위야? 바위야? 어. 아, 사람이네. 아, 저거 얘기다. 저 앞에 돌 보고. 어, 저기 새 있다, 새. 응. 근데 사진으로는 지금 이게 아직 미친 듯이 붉게 타오르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뭐 잘 모르겠다. 주변 좀 돌아보고, 주변 좀 돌아보자.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저기서부터 여기 저기까지네. 왼쪽 오른쪽? 이쪽이 짧으니까 이쪽 한번 먼저 가보자. 통제구역. 뭐 캐고 계신가 진짜? 멋있네. 저새 서식지래, 저새. 초광각하고 일반 광각하고 딱히 광량 차이가 막 크게 나서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태양은 제대로 볼 수 있지. 나도 그냥 봐도 볼 수 있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붉게 물들어 줄까,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어, 저 끝에다가 잠깐 차가 너무 비쌌나? 그게 아니라 이쪽에 길이 따로 있어. 어, 나도 아까 그 사이드길 저쪽으로 와야 되나 이 생각했었어, 아까 쪽에. 근데 저기로 차 왔다 갔다 얌생이로 하시네. 아니 뭐 걸어도 힘든. 근데 만약에 땡볕이었다 그러면 좀 그랬을 수도. 꽃인데 먹을 수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지.
바람이 아까 시원하다가 또 따뜻하다가 막 그러네. 아, 저렇게 차 못 넘어오게 막아놨네. 여기서 봐도 되겠다. 벤치를 해놨구나. 하지만 앉기는 조금 힘들. 소리 너무 우리를 좋아하게 한다. 이렇게 다시 가볼까? 우와, 옆에서 여기 보니까 되게 멋있네. 거 있어봐. 가만 있어봐. 내가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데 자기 머리에서 핵폭발이 일어난 사진을 찍고 있어. 진짜 웃긴다. 가만 있어봐. 여기 잠깐 앉아보자. 아이고. 아이, 각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구만. 좋아. 자기가 그러면 나 사진을 찍어줘.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내 머리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사진을 찍어줘. 오케이. 저희 점점 내려오겠지 이제. 근데 난 자기를 풀샷으로 찍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 약간 몸이 잘리게 찍을 수밖에 없긴 하겠더라. 세로로 길게 찍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좀 더 홀리하게 찍었다. 머리에 링 있는 것처럼. 잘 찍었다. 마음에 들어? 아주 잘 찍었다. 아주 정치가 훌륭하군. 우리 그냥 여기 자리 잡고 앉아 있을까 그냥?